그러니까 GOD 데뷔했을 때 김태우 씨 같던. 분명히 나보다 어리고 학생인데 네. 의복도 입고 그랬는데 힘도 네. 세고 어, 발을 못 들 때 주눅 들고 좀 기가 죽을 때 그런 애들 전철역 앞에 있거나 전철역에 네. 그것도 한 명당에 3, 3, 5 그렇죠. 사실 10대 때 해 아니 아니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한 친구들을 많이 봤다고요. 네. 자, 일단 뭐 들어봅시다. 뭐 도대체 어떻게 하는까지 봤습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겁이 없죠. 자기가 뭐 이제 10대니까 감옥 갈 일도 없고 겁이 없는 거죠. 야, 그러면 네. 근데 그런 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그 저 손흥민 씨 같은 경우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10대들이 담배 갖고 겨보 있고 담배 피면 손흥민 씨 가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어디서 담배 피워? 택! 그럼 안 돼? 아, 지금요? 예, 충고해 주십니까? 그걸 해야죠. 아, 아직까지 10대인데 담배 피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아, 근데 정말 무서워요. 예? 네? 그러면, 우리 선영 씨가, 선영 씨가 20대야. 선영 씨 20대고. 어, 저희가 10대입니까? 그렇죠. 나래? 나도, 담배를 피워야겠네요. 나도 10대 해도 돼요? 그렇죠, 선영 씨. 야, 어제 담임 선생님 왜 그러냐? 아, 몰라, 짜증나. 어? 짜증나, 계속.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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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너 몇 살이야? 너보다 어려. 야, 너, 얼마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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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놈이야. 야, 그 담배, 이 줘봐, 줘봐. 아저씨 몇 살인데요? 나 25이야. 야, 아저씨. 야, 삐니나 빼, 삐니나. 야, 이 친구, 껌을 씹으면서 담배 피워. 오, 이쁜데? 앉아, 앉아. 아씨. 하긴 담배 필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지? 피세요. 간다? 확인! 오! 그거 직업 직업 걱정 자기의 미래에 대한 무슨 20대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겠다. 불확실한 미래. 확실한 미래. 여러분들이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네. 박준희 씨 혼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 네네. 기회 드립니다. 뭐라고요? Future career. 여러분들이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가수가 진짜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지방에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한 거에서 매일 고민했어요. 정말. 왜냐면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분들보다 제가 정보도 없고 또 한번 뭐 오디션이나 이런 걸 보러 가려면 뭐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좀 여건상 굉장히 불리했죠, 제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고민했어요. 사투리.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칼을 가렸죠. 그러면 우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 카메라 보시고. 네, 제가 7년 동안 가수가 꿈이어서 결국 이뤘는데 네. 그 전까지 저한테 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주변 사람들은 딱 세 분뿐이셨습니다. 부모님도 아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리고 세 명만 저한테 가능하다고 얘기만 해주셨어요. 진짜 포기도 많이 할 뻔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그 기회는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와우!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 해줘도 돼. 오! 돈 쓸 일이 많잖아요. 막 여자친구도 많이 생길 거고 또 20대가 되면 여자친구 생기니까. 그렇죠. 20대에서 여자친구 생기고 꼬리는 것도 중학교도 생기고 어? 아무튼 그래서 TV도 쳐다보고 어? 집을 왜 쳐다보고 그거 우리 그거 언제 한번 봅시다. 그거 말은 장수인데 왜 하필이면 집이에요? 중학교 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왜 집에서 자주 놀았냐면 제가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셔서 통금 시간이 있어서 5시부터 집에서 전화를 받았어야 돼요. 전화하시면 오후 5시요? 네. 5시 4시면 집에 있었어야 돼요 제가. 네. 그러니까 만날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만나고 아빠 전화 받고 이제 끊고.